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주 하나님, 택하여 들어주시는 한국복음선교방송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영원 구원해 주신 사명을 섬김의 믿음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도록 한국복음선교방송을 들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주기를 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종과 임원들 동역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에베네셀의 주 하나님 택하여 들어쓰시는 한국복음선교방송이 시들어 죽어가는 많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누리에 전파하여 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 선교 방송 말씀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시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방주 도피석으로서 오직 이 땅 위에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 크신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담대함으로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한국복음선교방송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오병여가 충만하여 오순절 타락방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여기 거룩한 이 자리에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겠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성령님을 앞세워 두렵고 떨림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심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의 선진들이 세운 이 국가와 민족 하오나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의 죄를 가슴에 안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배은망덕의 국가와 국민이지만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회하는 입술의 심정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리 숙여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희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국과 민족 위에 자비와 궁일의 은정을 사모하여 기도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인들처럼 이국과 민족이 희귀하며 돌아올 때인 것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회개로 깨닫는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 이 국가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탐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내후 외환으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확실성 속으로 한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개한나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 민족이 배은망덕 무지의 죄가 태산만큼이나 높다 하더라도 하늘보다 높고 높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탕자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국가와 민족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케 되는 것을 깨닫는 국가와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기도로 호소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내후 외환으로
외교 정책의 안보 불안으로 경제적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분열과 상실의 갈등 속에서 이 국가의 주권을 상실해가는 통회하는 아픔 속에서 믿는 자들의 신앙 양심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사 이 국가 민족을 위한 가치관을 바로 세워 구국의 여념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 민족 위에 자비와 긍휼의 은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할 평지의 혼돈의 바벨탑처럼 흔들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이 국가 안보의 벽을 탐심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경제가 무너져 개헨나와 같은 절망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이 국가와 민족 위에 진정으로 참된 자유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익사상으로 물들어 이 국가 민족을 불확실하고 불안한 혼돈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두렵고 떨림으로 희계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붉게 물들어가는 자익사상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을 의의 길, 진리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택하여 들어서시는 위정자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녹슬어 있는 삼팔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 민족을 위한 요셉의 꿈과 소망을 한국 복음 선교 방송이 북녘 땅 곳곳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으로 전파하여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이 국가와 민족 위에 더욱더 북녘 땅 곳곳에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복음 선교 방송이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들어주시는 말씀의 종로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노라 말씀하시고 말씀의 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의 강단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에 오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로 모든 생명책을 펴들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의 오병이어가 충만한 아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영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한 네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나 주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